안녕하세요. 도시 자연인 TV입니다. 아, 오늘도 느타리 버섯 산행을 나왔습니다. 아, 요즘 느타리 버섯이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, 인근 야산에 느타리 버섯 한번 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 야, 또 대박이다, 대박. 아, 인근 야산에 또 느타리 버섯, 아, 엄청 큰 느타리 버섯을 또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. 야, 아주 탱탱한데요. 야, 요거 한번 채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제도 느타리 버섯 많이 채취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탱탱한 느타리 버섯 발견을 했습니다. 자, 요 느타리 버섯 아주 탱글탱글하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주 살짝 건조가 되어 가는데요. 벌레도 안 먹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요거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기가 막힙니다. 아주. 야. 야, 자세가 안 나오는데. 와, 한 덩어리가 엄청납니다. 자, 야, 엄청납니다. 아, 이렇게 엄청난 크기. 아, 느타리 버섯. 야, 뒤에도 이렇게 벌레도 안 먹고, 아주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.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면서, 느타리 버섯들이 또 얼마나, 있는지,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느타리 버섯을 발견을 했는데요. 아, 요거는 지금 이제 막 성장하는, 그런 느타리 버섯입니다. 요것도 한 일주일 정도 더 성장하면은, 채취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, 탱글탱글한데요. 아주 이동, 다른 데로도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참 이동 중에 또 느타리 버섯을 발견을 했는데요. 이렇게, 이것도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채취는 못할 것 같고요.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하면서 또, 크게 성장한 느타리 버섯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박입니다, 대박. 여기 지금 한참 이동 중에 또 엄청난 또, 느타리 버섯 고사목에서 발견을 했습니다. 와, 아주 탱글탱글한데요. 대박입니다, 대박. 이렇게 아래도 깔끔하고 두 뭉티기가 있고요. 자, 요 느타리 버섯 한번 채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, 아주. 야, 자, 한 덩어리, 또 두 덩어리, 두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아유, 엄청난데? 껍데기가 벗겨졌는데. 자, 이렇게, 야, 엄청 잘 자랐습니다, 이렇게. 야, 기가 막힌다.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면서 또 느타리 버섯들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고사목 위에도, 느타리 버섯이 엄청 크게 또 자생을 했습니다. 아래쪽에는 또 유생들이 자생을 했고, 기가 막힙니다. 이거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가 막힌다, 이것도. 자, 아우. 아주 좋습니다. 한 덩어리 이렇게 근데 이렇게 깔끔합니다. 또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하면서 느타리 버섯들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고사목에도 느타리 버섯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기가 막힌데요. 또 요거 채취하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조금 덜 성장을 해서 요건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느타리 버섯 완전히 대박 났는데요.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고요.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